문제 있어요? 지금 카디오 쪽에 알아봐야겠어요. 이대로 수술 들어가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. 체크 다 끝나면 기록실 스테이션에 왔다도. 알겠습니다. 용아. 용아, 최훈. 지금 나랑 병동에 좀 가자. 왜? 내일 수술 환자인데 심전도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. 내 것 좀 봐줘야겠어. 당직 선생 있잖아. 지금 응실 내려가고 없어 그래. 당직이 한 사람뿐이냐? 또 한 사람 중환자실에 있대. 그럼 그쪽 가서 알아봐. 너 정말 이럴 거야? 우리가 언제부터 네 일을 따졌어? 그 우리란 말도 짜증나. 최영원. 야, 나도 힘들어. 만사가 다 귀찮다고. 들복지 말고 제발 혼자 있게 내버려둬.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. 싫어. 무슨 일이세요? 그게 빠졌어요. 그거라뇨? 아, 그거 있잖아요. 소변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게 왜 빠져요? 또 뺐죠? 아, 빼긴 뭘 빼? 아, 그거 끼우려면 얼마나 아픈데? 알았어요. 곧 갈게요. 아, 다들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혹시 한마였으면 보셨어요? 글쎄요, 아까 퇴근하는 것 같은데. 무슨 일 있습니까? 내일 수술할 환자 심전 체크 중인데 아무래도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. 어, 그럼 카디오에 알아보시죠. 그쪽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. 좀 미안하지만 같이 좀 봐주실래요? 아, 뭐 그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봐서 되겠어요.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이잖아요. 어디 한번 보죠.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? 어디 갔었어? 잠깐 연습 좀 하느라고요. 지금 그럴 새가 있니? 연습 무슨 얼어 죽을 연습이야. 그깟 하게 하는 거 대충대충 하면 될 거 아니야. 하게 왜라뇨?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. 16호 세진이 심전도 결과지 어딨어요? 거기 있잖아요. 뭐 별로 이상 없는데요.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. 강선생, 나 좀 봐. 어디 가는 거예요? 따라오면 알아? 얘기 좀 하자. 나 지금 바빠. 잠깐이면 돼. 파견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?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. 자청했다면서? 그럴 필요 없잖아. 사서 고생을 왜 해? 그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난 가고 싶어. 변화를 주고 싶다고. 난 널 잘 알아.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야.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 내린 건 잘못된 거라고. 알긴 뭘 알아.
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그걸 네가 알아? 안다면 넌 정말 나쁜 자식이야. 차라리 모른다고 해. 야, 정화야. 난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겨울산장에 서서 혼자 고함만 질러대고 있었던 거야.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? 이젠 싫어. 혼자 바람 맞고 사는 게 너무 춥고 외로워서 싫어. 이제 내려가고 싶어. 지금 우린 잠시 불편할 뿐이야.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니? 난 너나 용훈이가 필요해.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. 그래, 마음대로 해. 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. 넌 웬 입이 그렇게 나왔니? 루돌프 사슴 입이 그러냐? 지금까지 좋은 선배 만나서 편했는 줄이나 알아? 난 너 만날 때 어땠는지 아니?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다. 앞으로 각오해. 너 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하란 말이야. 야야야야야야야 루돌프 겁먹겠다. 고만 좀 해라. 어? 고만해. 이것저것 봐주니까 끝이 없잖아요. 선배 무선주 모습을 모르고 잔소리 한마디 했다고 눈이나 부라리고 말이야. 정말 너무해요. 내가 어쨌다고 그래요? 내가 원래 눈이 크니까 그런 거지. 아유, 춥다. 아유, 춥다. 선생님. 왜 그래? 나 일 못하겠어요. 아, 무슨 일이라니까? 아유, 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네. 왜? 부자질이 나도 하지 그러니? 마 선생 너 또? 난 잘못한 거 없어요. 바빠 죽겠는데 영훈과 학연과 한다고 일하는 거 뺀질대니까 한마디 해줬을 뿐이라고요. 내가 언제 뺀질댔다 그래요? 난 그냥 연습 조금 한 것뿐인데. 우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니? 안 그래도 주선생 파견 나가서 일손 모자라는 거 뻔히 알면서. 정말 그랬어? 아 그럼 야단맞아서 한 거지? 아침부터 푸닝 방치 왜 징징대? 외과 송년회 오늘 있대는데 선생님도 가실 거예요? 글쎄, 어쩌지? 아, 저기 정도영 선생님도 가신대? 네? 아니, 저기 내 말은 스텝 선생님도 가냐고. 아, 예, 그런가 봐요. 그럼 가지 뭐. 선생님, 원래 선생님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우리 정도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번에 그 실험 선수 닮은 사람도 이렇다고 그러셨잖아요. 맞아. 아 관심은 무슨 관심? 두 사람이 공통점이 또 있다. 뭐? 뚱뚱하다는 거 말고 호랑이래. 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일들 해. 응? 어? 안 그래도 세무다 네무다 하는 통에 사람 심란해 죽겠는데. 그, 괜히 그 연말이라는 건 있어가지고 말이야. 그 잘 있는 사람 속을 왜 긁어 그렇게? 나가서 일들 해. 어? 나! 야, 나가자. 나가자. 아니, 이게 뭐야? 야, 나가자. 이 16호 세진이 수술 좋았니? 조금 전에 들어갔어요.
준비 다 됐습니다. 별 문제 없지? 네. 자, 그럼 시작하지. 메스. 계시잖아요. 오빠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선생님, BP가 계속 떨어지는데요? 어레스트입니다. CPR. 마트 가서 끄고 산소만 공급해. 예. 카디안 마사지. 아, 피터 가져오고 아이브이 더 잡아. 비비 우리 레이터. 백줄. 지금 수술방에서 어레스트라고 알아요? 여기 심지어 세진이 말이에요. 어떻게 됐어요? 아이 잘 모르겠어요. 야, 그런 일 나기도 쉽지 않은데.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징계 대상이야. 아, 요새는 수술방에서 일어난 사고는 즉각 이거잖아요. 의료 사고라고. 아니 근데 너 왜 그래? 아주 노래진다 얘. 너 어디 아파? 아니에요. 어레스트가 났다면 어떻게 했나? 환자 상태는 좀 어떤가? 괜찮습니다. 환자는 무사합니다. 이유가 뭐야? 그걸 예측 못했어? 수술방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? 아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저 수술 준비 전 과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아니야, 틀림없이 무슨 잘못이 있었을 거야. 마취과쪽하고 컨설트해서 이유가 뭔지 반드시 밝혀내라고.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? 알겠습니다. 요새는 수술방에서 나는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
위험한 내시당성 수술 자체를 연기했어야지. 이 주치가 누구야? 접니다. 뭐 이상한 데 없었나? 저... 뭐야? 없었습니다. 이케이지나 다른 검사 결과 모두 양호했습니다. 틀림없겠지? 네. 좋아. 어디 두고 보자고. 여기 좀 이따 바로 퇴근할래요. 아유, 웬일이니? 그런 자리를 네가 다 마다하고? 변덕이 죽을 듯 하대니까. 그래, 막연애라고 술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괜찮지 뭐. 응? 그래, 그럼 반성해라. 근데 어떡하니 너? 그동안 못 대치던 거 다 반성하려면 얘 오늘 밤도 모자라겠다 이게. 가자. 그때? 먼저 간다.